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투자 계량기 관시유 유진호입니다. 심이 없네요. 그냥 이러고서 그냥 이러고 울다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 하루네. 아, 고개를 숙이니까 네. 좀 안 보인다. 예. 정수리에서 머리가 많이 사라졌네요. 10년 전부터 이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근데 오늘 야, 우리는 그나마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올랐어. 실질적으로 중국 오늘 배당락이었어요. 어, 거기도? 아니, 우리는 어제 배당락이었잖아요. 어제 배당락이었고 오늘이 배당락이시죠, 한국은. 그러니까 배당락이 이제 어제부로 끝난 거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렇지. 오늘 배당락으로 떨어지는 날이었는데 한국은 다 만회에서 마감되는 모습을 제가 봤고요. 다 만회는 못 했지만 상당 부분. 예. 예. 중국은 배당도 중국은 이제 개별 기업들 배당에 대해서는 4월, 5월 이때부터 이제 네. 배당을 주기 때문에 배당 많이 주잖아 한국보다. 예, 근데 배당락이라는 게 사실 그래서 개별 기업별로 발생이 되지 뭐 12월 말 이런 식으로 한국처럼 발생은 안 되는데 네. 오늘 중국 시장 하락한 걸 보면은 중국이 배당락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하루였습니다. 참고로 중국이 한국보다 배당 많이 줍니다, 여러분. 한국이 그만큼 배당이 없어요. 네. 그래도 알려야지. 그래도 한국과 중국 투자 예, 좀 고민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중국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본토 같은 경우는 31일 내일 모레까지 거래가 되고요. 네. 예, 그래서 내일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 날 결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올해 중국 투자로 이익을 내셨거나 아니면 홍콩이나 미국이나 해외 주식을 하셔가지고 이 매도해서 실현해서 발생한 이익이 좀 있으시고 계좌에 손실 상태로 해가지고 갖고 계신 종목들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 250만 원까지만 양도세 이제 그 플러스가 500만 원 났으면 손실 250이 있으면 손실 250을 확정 지어서 그렇죠. 그거에 대한 매매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은 이제 증권사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내일입니다. 내일. 예, 내일 팔면은 모레 결제라서. 근데 그거는 각 증권사마다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만에 결제나요? 걔네는? 중국은 본토는 하루입니다. 빠르네. 네네. 홍콩이 T+2 일이고요. 그럼 홍콩 끝났네 오늘로. 홍콩 어제까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끝났네. 홍콩은 저 31일이 쉬고. 반장이다 보니까 그날 결제는 안 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뭐 증권사마다 다르니까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고 내일 해가지고 이제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좀 마이너스 나 있는 것들은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좀 어쨌든 오늘 중국 거의 오늘이 수요일인데 월화수 3일 연속으로 거래 대금이 1조 위안이 안 되는 가운데 야, 오랜만에 보네. 네, 낙폭이 점점점 커지더니 오늘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 0.9% 하락, 심천 성분 지수 1.2% 하락, 그리고 이제 과창 50 지수 0.1% 하락, 창업판 1.4% 하락. 1.0% 거의 1%, 네네. 과창 50 1%. 네, 거의 지수 기준으로 대부분 1% 전후로 다 하락을 했고요. 홍콩 네. 항셍테크는 거의 2% 가까이 좀 많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섹터는 근데 전체적으로 다 많이 하락은 했지만 특히 많이 빠진 게 백주, 음식료 그리고 홍콩의 이제 소비 관련된 섹터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반등한 거는 여행 항공은 계속 좋고요. 그리고 방산과 태양광이 오늘 나쁘지 않았고 소비 중에서는 특히 은행 관련돼 있는 업종들 그다음에 이제 소비주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가운데 정책주들이 전체적으로 그나마 좀 버티는 모습이었다 정도로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와 2차 전지는? 뭐 오늘 워낙 이 소비주들 백주나 음식료 이런 기업들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이쪽도 하락한 종목들이 좀 더 많기도 하고 CATL도 1% 이상 하락은 했지만 투자심리는 차라리 나왔다. 도대체 얼마나 백주가 얼마나 많이 빠졌길래? 귀주 못해주 5% 하락 뭐 이런 식인 거니까요. 예, 엄청 좀 안 좋았습니다. 네. 이거를 그래서 다 빠지는 가운데 뭐가 덜 빠지고 더 빠지고 갖고서 이제 판단하는 건 좀 이를 수 있지만 소비주들의 하락 그리고 정책주들이 버티고 좀 반등하는 종목들이 나온 거는 뭐 큰 틀에서는 순환매의 가능성도 조금 열어둘 필요는 있는데 이건 계속적으로 체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내년 초에 중국 시장의 키워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 이벤트성으로 좀 찾아봤는데 1월 중순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한 지 2주년이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미국과 중국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중국이 미국산 제품들 뭐 에너지나 곡물 같은 것들을 사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원래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했을 때 얼마까지 사주겠다라고 합의한 사항인데 그렇죠. 중국이 좀 덜 지키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거에 대한 데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월 15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때까지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지는 않고 조금 이제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산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도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게 아닌가 정도로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월 말에는 춘절, 중국의 춘절 이 2월 초까지 해서 있고요. 요 끝나자마자 북경 올림픽이 있는데 과연 지금 오미크론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와중에 또 소비 악화나 이제 경기도나 우려 이런 것들이 점증되는 와중에 중국이 이걸 어떻게 잘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오늘
코로나 같은 경우는 중국 본토에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중국 본토 무증상 확진자가 152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어제 거. 그중에 151명이 그 시안을 성도로 갖고 있는 섬서성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이 지역만 아주 특화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아예 이제 성도인 시안은 일요일부터 봉쇄 중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춘절과 올림픽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어쨌든 그 삼성전자도 이번에 이제 좀 일부 타격을 받는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와중에 또 중국 오늘 제일 많이 올랐던 섹터 중에 하나가 여행과 항공주였습니다. 네. 이제 아이러니한데 일단 오미크론의 증상 자체가 경미하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 이후를 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3월 달에 중국의 전국 양회가 있습니다. 정협이랑 이제 전인대. 전인대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업무 보고하면서 그 내년 2022년 중국의 목표 성장률 GDP를 어느 정도로 잡을지랑 정책에 대한 방향을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정책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 좀 더 많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때 추가적으로 이미 통화부양은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재정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집행되는지 여부들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의 이강 총재가 탄소 감축을 위해 가지고 진행 중인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연말 얼마 안 남았지만 이거 의지를 밝혔다는 것은 내년에도 이런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관련된 섹터는 정책적으로 금융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와 동시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점차 개선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뭔가 좀 푼 모양이네. 뭐 돈을 계속 풀고 있으니까. 대출을 좀 늘리고. 네네. 네. 그래, 아울러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요거 좀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중국말을 이제 번역한 거에서 좀 희한합니다. 신중하면서 유연하고 적당하게 합리적인 유동성을 유지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한마디 적당하게 하겠다는 얘기. 풀겠다. 적당하게 풀겠다. 예, 무너지지 않도록 잘 하겠다. 그리고 내년에 안정을, 지금 이제 올해 말부터 안정이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내외 정세 모두의 그 원인이 있으며 중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강한 회복력과 긍정적인 펀더멘탈을 갖고 있지만 네. 수요 축소, 공급 충격, 예상 악화 계속 말씀드리는 요 세 단어 이 세 가지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에 직면하고 있어 거시 경제의 안정이 필요하다. 뭐 똑같은 말씀 계속 드리지만 계속 이거를 새롭게 나와 가지고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단 통화 부양책은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인프라나 소비에 대한 부양을 언제 재정 정책을 강하게 펼치느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방 정부가 이렇게 부양책을 펼치기 위해선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의 주된 수입원이 지방 정부는 토지 매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 토지 매각 동향을 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중국의 4분기 주요 300개 도시의 토지 경매 평균 거래 가격은 2분기에 비해서는 17% 정도 낮았고 3분기에 비해서도 여전히 8% 정도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부채 감축을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심리 자체는 회복되고 있지 않다. 그러네요. 논조고요. 이게 제대로 회복돼야지 적극적으로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소비부양이나 인프라부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토지로 부양을 못하게. 그렇죠. 그 부동산 가격 급등을 좀 막아야 되는 지역은 맞고 이런 것들을 좀 풀면서 부양을 해야 되는 지역들은 적극 좀 선별적으로 하지 않을까. 쉽게 열진 않을 것 같아. 것 같다. 네. 근데 중국 오늘 시장 보면 빨리 열어줘야지 다 지금 빠질 것 같아가지고. 재밌네. 그렇죠? 지금 네네. 중국이 과연 저렇게 되면은 과연 부동산 악화를 계속 방치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건 지금 해외 외국인 투자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부동산 쪽 투자. 아니 지금 중국 주식 시장 계속 들어오나요? 지금 어제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그런데도 이랬어. 외국인들 비중 자체가 사실 크지는 않고요. 외국인들 사는 종목들이 대형주 좀 스마트하게 매매하겠다 보니까 그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는 하고 있는데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려운 그런 요즘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홍콩 황생의 그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소비재 기업들 전체적으로 다 같이 홍콩이 제일 안 좋았던 이유가 요 섹터 모두 다 하락했기 때문인데 오늘도 이제 플랫폼 구조조정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도 알리바바인데요.
알리바바가 샹후바오라는 상호 원조 플랫폼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알리페이로 가입을 하고 일종의 보험료도 납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개인 간 거래 그 P2P인데 P2P와 블록체인을 접목시켜 가지고 가입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지도록 설계한 일종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의료비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가입한 사람이 의료비가 필요할 때 여기 가입한 사람들이 상호 출자해 가지고 그 돈을 지원하는 이제 일종의 P2P 개념인데 이거 7,500만 명이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엄청나네. 네. 근데 어제 뉴스로 나온 게 이 알리바바에서 요 프로그램을 내년 1월 중으로 중단하겠다라고 공지를 했고요. 이유는 중국 정부 당국에서 이것을 유사 보험으로 간주해서 정보의 비대칭 이슈 때문에 가입자 부담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고 네. 꼭 찍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알리바바 그래서 결국은 2% 넘게 지금 하락 중에 있고요. 네. 다만 이런 별걸 다 하고 있었네. 근데 진짜 알리바바는 예. 진짜 별걸 다 다양한 쪽에 네. 많이 진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중국의 4대 국유자산 관리 회사 중에 중국 신다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알리바바의 엔트그룹 지분을 확보해가지고 2대 주주로 등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분율 24%인데요. 요거에 맞춰서 마인 회장도 추가로 출자를 해서 지분율을 50%까지 유지한다고는 하는데 일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돼가지고 엔트그룹이 상장이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희망 섞인 분석들도 있어가지고 네. 가져왔고요. 다만 좀 애매한 거는 이미 알리바바 이 엔트그룹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 규제 때문에 핀테크 대출이나 이런 주요한 캐시카우들은 많이 다 네. 동력을 상실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상장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살짝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 체크해서 뉴스로 말씀을 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중국 본토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처럼 CSI 지수가 있습니다. 네. CSI 500개 지수를 CSI 500 지수라고 하는데 중국 시장 보다가 좀 울다가 지쳐가지고 제가 이들 기업들 차트를 쭉 한번 돌려봤는데 두 가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해부터 올해까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생각보다 급등한 기업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게 좀 놀라웠고요. 그리고 500개 기업들 모습이 차트가 딱 두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급등해서 절벽에서 다이빙 하려는 종목들도 있고 네. 예, 늪에 빠져가지고 손을 흔드는 종목 딱 이 두 섹터만 있지 이 중간 단계가 아예 없는 그런 이제 좀 종목별 차별화가 이제 극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근데 이렇게 절벽에서 다이빙 하다가 다시 또 점프업 할 수도 있고 또 늪에 빠져 있다가 걸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새해는 기업 소개 다시 좀 재개해가지고 예, 미리미리 좀 투자 잘해서 이익 날 수 있는 네, 그런 시장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그리고 31일 날은 안 한 거죠. 시황을 저녁. 네. 장은 열리지만 정리해가지고 1월 3일은 또 중국이 홍콩이랑 본토가 다 휴장입니다. 네. 주말 내용 정리해가지고 화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짜이젠. 짜이젠.